사선의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한 서동구 선거구. 이번 총선에서 보수의 수성이냐, 진보의 입성이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. 서동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 출신 이재강 후보가 나섰습니다. 이번이 세 번째 총선 도전인 이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뒤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 후보는 낙후된 원도심 개발과 공동어시장 개발 등 7대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바다의 경기가 다시 지상의 경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서구 지역에 수산업 접접단지 클러스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. 또 다른 하나는 동구에 55 보급창이 있습니다. 6만 8천 평인데 거기 3만 평을 할애해서 거기에 부산의 야구장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. 미래통합당에서는 전 부산일보 사장 안병길 후보가 최종 본선에 올랐습니다. 막판까지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에 오른 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층이 직결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. 안 후보는 원도심 발전과 남항일대 재개발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. 우리 원도심과 또 북항을 연계 개발하는 그런 방향, 또 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항 일대의 재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. 우리 암남동에서 천마산 또 남항 해안 일대를 연결하는 우리 남항 개발에 제가 서동구에는 또 우리공화당 김태수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기 후보가 등록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.